제일 어려운 질문. 힘들지 않죠?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낚시 유튜버들 사이에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See You Again 챌린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수 겸 낚시 유튜버 추가열님께서 먼저 하시고 진주건우님한테 넘어가고 진주건우님이 낙낙님한테 그 챌린지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낙낙님은 마초피싱에게 그 챌린지를 넘겨주고 마초피싱이 저한테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줬는데 그 사이에 제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뭔가 하지는 못했어요. 구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도보낚시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한답시고 반파지에서 니가 좀 치우고 저거 좀 치우고 뭐 영상 편집해서 아 나는 했다 그럼 대본에 아실 거잖아요. 아 인마 이거 분명히 영상 때문에 그냥 하나 만들었구나. 그런 게 싫어서 이왕에 하는 거 조금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 확실하게 제가 주로 하는 낚시 그리고 그 낚시를 즐기는 분들하고 함께 짧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바다의 해양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빈정빈정하게 그냥 봉투만 좀 나눠줄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나름 그냥 주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나름 고중하게 조금 더 기간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요 선까지만 하는 게 요 다음 분에게도 부담을 덜 드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제 챌린지는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일단 조금만 치워놨어요. 우선 여기 제가 제 한치 낚시에 쓰는 요 한조 크리에이티브에서 이렇게 예쁘게도 포장해줬습니다. 메탈리스 밤바 밤바랑 이카스키떼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치 낚시는 인원이 20명이니까 20개를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한테 없는 색깔도 있네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인데요 여기 다솔 낚시마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한참 할 때 2017년도에 저에게 휴대용 잿더리를 하나 두 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담배꽁초를 이제 바다에 버리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건 처음입니다. 뭐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게 잘 이렇게 사용했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See You Again을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잿더리가 혹시나 여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는 몇 개가 필요하냐고 하세요. 그래서 20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40개를 보내주셨어요. 한치도 하고 문어 때도 또 주위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목적은 일단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휴대용
됐더니 이렇게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고 이 윗부분을 탁 하고 눌리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요 안쪽에 이제 담배공사를 넣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요. 그리고 제가 요새 활동하고 있는 헤카타 대표님께서 저희 행사하는 분들 팔토시를 하나씩 다 지급하셨어요. 모기 퇴치 기능도 있고요. 여기 손가락 거는 부분까지 있어서 좀 이렇게 손목 부분에 장갑하고 팔토시 사이에 팔 타는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조임도 좀 덜해서 편안하게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백가타 대표님 감사합니다. 요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집이라고 굿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굿보이. 지금 낙낙님하고 삼천포 생활백서 그분이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대로 보시면은 앞에 그게 없어요. 카라비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등산용품 매장에서 살까 하다가 이제 집이 제품을 우연히 보고 이제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카라비나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요거만 주셔도 감사한데 이 제품도 있어요. 바늘 피는 거랑 훅 이렇게 날카롭게 가는 훅 샤프너 맞나? 아 예, 집이 샤프너 앤 바늘 교정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카라비나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달면은 아무래도 잘 놔두지 않고 그냥 구명조끼 이렇게 걸어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지비 대표님 감사합니다. 요 제품을 하나씩 네, 요 제품을 넣어서 지퍼팩에 넣어서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넣어서 그날 행사에 사용할 거고요. 원래 이 행사의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은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바다에 버리고 하잖아요. 뭐 안에 이제 담배잎 같은 경우에 야 어차피 그 식물을 말려서 잎을 말려서 뭐 약품 처리 좀 하고 이래 한다지만 필터나 이런 것들은 다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자기가 놓은 거 자기가 그래 챙겨오면 되잖아요. 아무 봉투나 해가지고 쓰레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앞으로 더 깨끗한 바다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대를 지목해야 되는데 제가 친한 유튜버들은 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편집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하여튼 유튜브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때마다 물어보면은 알려주고 그리고 낚시도 잘하고 열정도 찐빵튜브 제가 찐빵튜버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뭐 이 친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안 지고 오래돼서 그냥 다음은 너야 이렇게 하면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들고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요거 오늘 요거 하나씩 제가 다 개수 맞춰서 왔어. 20만 원씩 주시네요. 영어가 하면 파는 거예요. 아, 예. 김남권 씨가 요새 힘든다 힘들어가 그 3만 원씩입니다. 그거 다 공짜입니다. 그 나중에 한 채로 받겠습니다. 한 채로. 여기 보시면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혹시나 비행기 타시면 돈 안 줘도 됩니다. 그거. 주변에 낙지하는 분 중에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면 드리세요. 냄새 좋은 냄새 납니다. 못 잡아댔다.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See you. 오케이.